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감도 높이는 대화법 7가지. 어떤 대화법이 호감도를 높이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알고 계실 테지만. 대화 도중 알고 계실 테지만을 쓰면 상대를 위로 본다는 느낌을 주어 상대 자존심을 세워준다. 두 번째, 행동으로 대답하기. 숨도 안 쉬고 말하는 사람에겐 진정하라는 직접적 말보단 기침이나 큰 동작으로 자세를 취해 주의를 환기하는 행동을 해주면 말이 느려진다. 세 번째, 칭찬하기. 네 말이 맞아, 역시 예리해 넌 등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공격하려 했던 상대방의 에너지를 흡수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그윽하게 바라보기.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선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효과적이다. 발언을 요구하는 부드러운 행동으로 호감을 살 수 있다. 다섯 번째, 차분한 목소리. 흥분한 직장 상사 앞에서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자. 사람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 목소리 톤을 따라간다. 당신의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방도 격양된 기분을 진정시킬 수 있다. 여섯 번째, 아니면. 아니면이라고 말하면 상대는 내 의견을 따른다. 샌드위치 괜찮으세요? 아니면 감자튀김 세트는 어떠세요? 실제로 이 간단한 차이에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장점 말하기. 장단점을 말할 때는 장점을 뒤에 말해준다. 좋은 사람인데 조금 어두운 면이 있어 보다 조금 어두운 구석이 있지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뒤에 장점을 붙여준다. 사람은 마지막에 들은 말을 기억한다. 격양된 사람 앞에서 차분하게 말하기랑 또 알고 계실 테지만 이거는 자주 쓰고 또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기억해뒀다가 써봐야겠네요. 지금 나온 7가지 방법 잘 기억하셨다가 적재적소에 잘 쓰면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고 잃죠. 맞아. 오늘은 호감도를 높이는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